Everybody loves the things you do, from the way you talk to the way you move. Everybody here is watching you, 'cause you feel like home. 고인에 대한 명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목녀. 그 부모님들이 상심이 커가지고 집안이 뭐 이제 가름할 수가 없는 그런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는 거죠.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방부와 육군이 합동으로 조사단을 구성해서 여기에 안장되어 계신 국군 장병의 유가족을 찾아드리는 행사를 그동안 진행을 해왔습니다. 6개월여간의 조사를 거쳐서 오늘 우리 유가족 분들을 찾아서 이제 드디어 현충원에 안장된 사실을 알려드리고 오늘 첫 번째 우리 국군 장병의 가족들이 우리 할아버지를 위한 이런 제사를 지내는 그런 현장입니다. 오늘 이 행사를 계기로 혹시나 6.25 전쟁 때에 전사한 가족이 있는데 아직도 그 사실을 모르거나 찾지 못하신 그런 분들이 주위에 계시다면 국민권익위원회나 육군 등에 그 사실을 좀 많이 제보를 하셔서 한 분이라도 더 많은 이런 유가족들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나라에서 책임져줘야 할 일인데 엄마가 다 그 고난의 세월을 다 겪고 견뎠잖아요. 진짜 얼마나 좋았겠어요. 과거의 그 행정정보 체계가 1968년도 주민등록법이 생기면서 과거에 사용했던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대조 후에 빨리 저희가 찾을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제보가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김춘자님이요. 제5사단 하사 929 5845 김혜재. 위 고인은 1953년 1월 27일 임관하여 꽃다운 청춘을 조국을 내바친 고 김혜재 하사님의 영원한 안식과 유가족분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